Hi, it's Jasper from Asian Boss. There seems to be this perception associated with Korean men that they're all tall, pale, and handsome. Basically what you'd find in all those K-dramas. Well, is this true? Also, are you curious as to whether ordinary Koreans find this attractive? Our Asian Boss reporter Yunji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많은 해외분들이 한국 남성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특히 외모가 수려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끔 들어보기는 했어요. 아니요, 전 인기 많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막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럴 수 있겠다.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미화되고 아이돌 분들 통해서 한류가 퍼진 거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되게 흥할 때라서 한국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고 막 그 다 드라마처럼 생겼다고 하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 한국 남자들이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사실 그 드라마 배우나 가수들처럼 다 생기진 않았잖아요. 한국 남성을 볼 때 주로 어디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외모적인 부분 중에서. 외모로 따지면 키를 보는 것 같아요. 옷차림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옷차림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어깨와 팔 근육 쪽을 봅니다. 체격 쪽, 네. 키요. 네, 저도 체격. 저를 안 왔을 때 제가 없어질 그 정도. 저도 저랑 섰을 때 머리가 더 차이 나는? 머리 하나가 더 차이 나는? 저는 눈이요. 저 눈이 좀 처진 게 좋아요. 강아지 같이. 저 눈인데 좀 달라요. 저는 좀 이렇게 째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키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센티미터 정도 돼야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 외모적인 부분으로. 저는 170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190 이하. 175에서 180. 네. 106, 176 정도? 이상적인 거는 크면 클수록 좋지 않나. 네. 어느 정도가 큰 거인가요? 175 이상? 한 183. 기준이 되게 좀 높으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니라서. 그럼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꽤 많다고 생각. 비율로? 꽤 많은 것 같진 않고 한 남자 중에 한 30%? 20%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평균은 한 175, 6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상적인 건 그래도 다 180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 사회의 약간 분위기가 키 큰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무게는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180이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 왜 70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70 정도 돼야 약간 몸에 근육도 좀 있고 좀 덩치가 좀 있어 보이니까 65에서 한 75? 키 176, 7 정도에 70kg에서 75kg 정도면은 좋은 몸인 것 같아요. 80kg? 80kg? 75에서 80kg? 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키가 되게 옷핏이 잘 맞는 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네. 저는 좀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도 좀 요즘 트렌드는 다 개성에 맞춰져 있어서 몸무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직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델이요.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188에 58kg예요. 그렇다면 피부 색깔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우윳빛 피부와 구릿빛 피부를 보았을 때 어떤 남성이 더 멋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각자 매력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뭐 우윳빛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얘 보이는 거니까 그 나름 매력 있고 구릿빛은 건강해 보이는 거니까 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까무잡잡한 게 제가 조금 까매서 저보다 하얀면은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까만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하얀 편이라서 그냥 까만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하얘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우윳빛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보통 생각하면 좀 잘 꾸미고 좀 깔끔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는 좀 더 우윳빛깔로 하는 게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릿빛깔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 저는 좀 운동 좋아하고 이렇게 다부진 체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체형이랑 어울리는 피부 색깔은 구릿빛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윳빛 피부가 네. 저도 우윳빛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그냥 제 이상형 중에 하나도 피부가 하얀 사람인데 뭔가 구릿빛 피부는 남자다움 이런 스타일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한국 남자 하면 딱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 막 약간 귀엽귀엽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서 하얀 피부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으신가요? 한국 남자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제일 멋있다 이런 거. 그 이렇게 가르마 타는 요즘 많이 하는 아 공유가 네네네. 했던 그 머리 그런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그 김수현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투블럭에 깔끔하게 내려오는? 저는 그냥 깔끔한 댄디컷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머리를 많이 내리고 다녔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요즘에 그냥 올리고 다닌 스타일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깔끔한 스타일을 네,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마가 살짝 보이는 그런 가르마 타는 스타일이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르마 있게 하는 포멀, 방금 전에 그 포멀이랑 마저 연장해가지고 포멀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되게 포멀하는 헤어스타일이라면 웬만해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한국 남성분의 수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이세요? 저는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이 약간 뭐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수염에 대해 없는 게 더 낫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분이요. 없는 거요? 개인적으로 수염 없는 사람이 더 외적으로 깔끔해 보여서 좋아요. 저는 한국 남성들이 별로 수염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혹시 외국인 남성분을 볼 때는 수염이 어울려서 더 멋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네, 약간 나라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들 이렇게 되게 풍성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워져 있는데 아시아 분들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없는 게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상이 좀 남자답게 생겼다. 그러면 수염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자칫하면 늙어 보일 수도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수염을 되게 길러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 길러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깎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위에 수염이 별로 안 나서 턱 수염만 길러봤는데 그때는 되게 일본인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화장을 하는 남성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새는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비크림을 바르는 것까지도 화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새는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기본적인 것들은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포함할까요? 뭐 그래도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이라던가 약간 피부를 그래도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을 많이 하는 시대고 저도 약간 눈썹 살짝 그려가지고 지금 네. 완전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피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잡티 가리기 정도만? 네. 그 외에는 안 하고 네. 저는 다크서클이 좀 심해서 저도 좀 커버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냥 쿠션이랑 눈썹 숱이 별로 없어서 아이브로우도 좀 쓰고 입술에 핏기가 전혀 없어서 약간 좀 입술에 색깔 조금 들어가는 네. 한국에서 살면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네네 외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인상으로 많이 좌우되는 것 같기 때문에 첫인상에 아무래도 외모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외모적인 게 약간 요즘 말을 조심하게 되는 약간 시대인데 저는 그래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중요하지도 안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인식을 지어주냐가 다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모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첫인상의 기준이 되니까는 좀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심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도 이제 6년 동안 짝사랑만 할 정도로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 느낀 거는 어딘가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외모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 얼굴에 만족한다는 건 아니고 그닥 그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What did you think of people's answers? Let us know in the comments below. We want to thank Elizabeth Stanciano for this topic suggestion. Elizabeth is part of our Asian Boss Next channel, where you can find more original, thought-provoking content created by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spired by our vision. We're currently working with a number of universities to capture the most authentic voices of the youth on the latest news, social issues, and cultural trends all over Asia. If you'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is movement, please reach out to us.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ll over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and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Thanks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